절대의 수행 이병 불타수. 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좀 진행 방식을 여러분들께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것과 레슨하는 방식의 포맷을 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긁으셨죠? 긁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싹싹싹 소리나게 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긁다 보니까 제가 공을 하나 가지고 오면 긁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정타를 맞추면 바닥에 싹 긁히잖아요. 긁히면 공이 이렇게 붙는 걸 봐요. 이 정도면 딱 긁힌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돌려보니까 공 맞는 포인트가 아래쪽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는 여기인데 아래쪽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탑핑성 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레슨에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이런저런 비판의 시선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다 탑볼 낼 텐데 그게 과연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샷을 할 때 내 스스로가 내 위주로 공을 긁는다고 생각을 하면 바닥 의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내 중심적으로 샷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긁기 위해서는 위아래 운동을 하는 오른팔보다는 왼팔, 밀었다 당길 수 있는 왼팔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르고 방향을 조종하는 너클턴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스윗스팟에 긁었을 때 약간 아래쪽이 맞는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면에 싹싹 스칠 때가 5라는 숫자를 줬을 때, 그 점수가 아니에요. 가장 바닥 속에, 땅 속이 0, 그 다음에 공중이 10이라고 하면 딱 바닥이 지금 5잖아요. 그럼 5보다 4, 4를 약간 눌러치는 거, 그 다음에 슥 스치는 게 5, 그리고 약간 딱 소리 나는 게 6이라면 4, 5, 6은 유효타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저는 5를 계속 강요를 했어요. 강요! 강조에 더 나아가서 강요를 했어요. 그럼 그 훈련이 됐다면 이제는 4를 치는 법을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긁어치지만 약간 눌러친다는 느낌인데요. 왼손으로 여러분이 높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약간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실전적으로 코스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쫀득한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딱 눌려요. 근데 긁어치는 느낌이 되면 약간 설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양잔디에서는 살을 반드시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지에서는 뭐 오를 쳐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공이 떠 있는 경우에는 너무 누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스윗스팟보다 위쪽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늘 살을 친다는 느낌에 연습을 이제는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숫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니까 아마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존. 그리고 프로존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마존, 프로존. 여러분들은 아마존은 아마존의 정타존은 어디냐면요. 4에서 5까지예요. 4는 정말 강하게 눌러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4를 들였을 때 더 눌러서 3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무효타가 됩니다. 프로는 3, 4, 5를 줍니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한테는 4까지만 약간 들어가라고 그러고 왜 프로는 3까지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프로는요. 3을 넣어도 공부터 빡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연습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분들 또 스트라이킹이 좋은 분들은 3까지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3까지 요구를 하면 완전 뒷땅이 나서요. 유효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4 그리고 5. 5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뭐 페어웨이 그 벙커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 공이 탁 떠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공만 떠낼 수 있는 이런 샷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5를 5처럼 긁어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너클턴을 아래쪽으로 향해 주면서 들고
4 정도로, 아, 약간 왼손으로 눌러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확실히 뭐 많이 눌러치면 손이 그만큼 많이 써지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클턴을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쭉 감아치게 되고, 자, 또 하나. 여기에서 또한번 눌러칠 겁니다. 계속. 거리가 계속 늘죠? 눌러서 쭉 소리를 내면 또 다시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이러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실전적으로 칠 때는 필드에 나가서는 긁는 것보다는 약간은 땅을 건드려주는 4의 플레이를 했을 때, 3은 프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숏아이언, 미들아이언, 뭐 땅에 붙어 있는 건 거의 4 정도로 치시면 거의 정타를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뒷땅이 나면 빨리 5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날은 내가 좀 미스샷이 많이 나는 날이니까, 약간 뒷땅이 많이 나는 날이니까, 5나 6까지 생각하면 5 정도로 충분히 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러한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타를 칠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위아래를 조절해서 칠수 있는 그러한 노력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실시간 그 영상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눌러치기, 약간 긁어서 4 정도로 눌러치기, 4를 긁기 시작하면 훨씬 더좀 쉬운 그런 샷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